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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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카파 액터스 일기 김유라입니다. 저는 이번 졸업영화제 당연한 이야기에서 은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작품에 성우로 참여하게 된 최현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탈출속도에서 바이크 수리공 재현 역을 맡은 배우 안태하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당연한 관계와 그 속에서 당연하지 않은 모습을 그린 단편 영화인데요. 여기서 저는 어릴 적 집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서 묘한 감정을 지닌 인물을 맡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니만큼 저희 가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여서 저에게는 되게 감사한 작품으로 기억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졸업작품 홀로에서 주인공 소희 역을 맡아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홀로라는 작품은 소심한 주인공 소희가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성장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입니다. 탈출속도란 물체가 중력을 이겨내고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를 뜻하며 극중 인물들의 이야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으로 인해 정상 궤도를 벗어난 여자, 그리고 그 슬픔을 목격한 바이크 수리공이 이 이야기를 통해 과연 그들만의 탈출 속도를 가질 수 있게 될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졸업영화제에서는요,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카파 액터스 소속 배우들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영화제 활용 점정! 40주년을 맞은 카파의 졸업영화제는 서울과 부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3월 극장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화이팅!